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박수철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과 함께 오늘 10월 개막하는 국제농업박람회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국제농업박람회 이제 개막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준비가 어떻게 돼 있고 남은 기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2017 국제농업박람회 관련해서는 모든 밑그림이 그려진 상황입니다. 예. 국내 유수기업들을 국제시장에 소개하고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국제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7월 현재까지 28개국 300개 기관 단체 기업이 2017 국제농업박람회장을 차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은 기간 동안 네덜란드, 이스라엘, 카나다 등 해외 중점 유치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비즈니스 박람회의 색깔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품마당, 혁신기술마당, 전시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홍보 판매마당까지 총 5개 마당, 14개 전시체험관에 대해서 예. 구체적 연출 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올해에는 국내 박람회와 국제 박람회를 통합해서 열린다고요? 네.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예, 2002년 대한민국 박람회로 시작을 해서 2012년 국제 행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농업 관련 기술 교류와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만큼 국제 행사로서 품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2012년과 15년 만들어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증된 진성 바이어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이어 관심 품목 수요 조사를 통해 딱 맞는 우리 기업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예. 전시 콘텐츠 측면에서도 관에서 주도하던 콘텐츠 생성이 아닌 소비자 단체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하는 전시관을 구성했습니다. 네. 생산자 단체로는 광주전남축산단체협의회와 전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함께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로는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와 아이쿱생협이 함께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식문화 전시 등 생활 속 공감이 되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을 찾으시는 관람객분들도 생산자 또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동일한 시각에서 제작된 공감대가 높은 콘텐츠는 곧 만족도 높은 관람을 이끌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제 행사로 치러지는 만큼 참가국이나 참가 기업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17 국제 농업 박람회에서는 20개국 380개 기관 단체 기업을 유치하는 데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현재 이미 목표치인 20개국을 넘어서 28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 단체 바이어 유치 실적은 현재까지 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남은 기간 동안 농업 ICT라든가 IoT와 같은 곤충산업, 유기농 등에 더 중점을 두어서 세계의 기술력을 박람회장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28개국 중에서 중국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중 관계 악화로 좀 유치에 애를 먹진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드 여파로 중국 정부 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2015년 박람회 당시 중국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네. 올해는 중국 규모를 다소 줄였습니다. 네. 때문에 목표치인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움직임에는 영향이 적어서 무난히 유치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참가국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전시나 또 네. 체험 행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세계 각국의 식용곤충 기업들이 대표 제품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서로 경쟁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입니다. 성공한 해외 곤충산업 사례들을
박람회장에서 볼 수 있고 시식이나 시금을 통해서 산업 방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 실질적으로 해외 제품들을 보지 못한 국내의 동종업계에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듯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관람객들이 보시다 보면 구입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네. 같거든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행사도 좀 진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생 교류 마당과 홍보 판매 마당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생 교류 마당을 함께 주관하는 생산자 단체 광주 전남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에서 직접 우수한 축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홍보 판매 마당의 농특산물 관에서도 생산자와 대면하면서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박람회가 끝나고도 예. 홍보 판매 마당에 참가한 업체들의 우수 제품 구매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람회장에서 직접 보고 이야기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 구매가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라남도 국제농업 박람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농기자재 판매관이 올해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LS 엠스톤, 무성공항, 대동공업 등 이미 업계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업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전시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이 국제농업박람회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지역사회의 파급효과가 가야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람회 개최지인 나주의 많은 협조를 통해서 예. 국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박람회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바이어 방문 시 나주 혁신도시에서 모든 숙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람회장을 찾는 내국인 분들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주의 맛집과 숙박시설도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부에서 진행되는 박람회 부스 운영 시 나주시 주변 관광지와 연결한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농업박람회 박수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